18년도에 식재한 M9 아리수입니다. 지금 요새 제가 느끼는 나무는, 밀식 재배를 해서, 어쨌든 사람 손안 가는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무를 가깝게 심었습니다. 여기는 한 75cm 생각해서 심었고, 그래서 전지도 얘는 좀 굵은 가지를 많이 솎아내는 쪽으로 해서 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주간보다 훨씬 뭐더 두꺼워질 거예요. 남겨두면. 그 대신 얘가 있었으니까 얘가 뭐 조금 약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얘는 고맙다는 생각도 있네요. 이 가지는 커트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내년에 다시 눈이 나오는 걸 받아서 그걸 결과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뭐, 개구리가 여기 와서 자살을 했네요. 네. 끝은 무조건 꽃으로. 무조건 꽃으로. 이것도 뭐, 없네.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하단부에 지금 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몸뚱이만 키울 가지들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하게 뭐 부러져서 좀 약해졌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굵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하게 액화라도 다는 느낌으로 이 끝쪽으로 사과는 많이 올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달아놔야 되겠어요 올해는. 예. 유목 때부터 나무 힘을 잡아줘야지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무 1년 키우고 싹 훑어 그런 다음에 다시 가지를 받아. 그 개뻘짓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 천천히 약하게 해서 꽃눈 많이 갖고 가는 게, 꽃눈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가장 나무 키우는데 손도 안 가고 편한 농업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굵은 가지만 솎아내는 중입니다, 이제. 굳이 할게 없어요. 굵은 가지만 뽑아내면. 그럼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꽃으로 꽃이 몰려있기 때문에 살짝 굵지만 갖고 가겠습니다. 뭐, 위에 뭐 너무 빨리 키우면은 나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지는 안 만드는 한도 내에서 천천히 키워 올리다 보면 뭐 아리수 가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충분히 제가 일안 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들 시각의 차이가 되게 커요. 농업인들끼리. 사과나무는 제가 봤을 때는 약 너무너무 강력하고 세 보이는데 어떤 분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무가 무조건 약하대. 다. 그러니까 맨날 비료 주고, 퇴비 엄청 주고, 돈 들어가는 농사를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내가 이 나무, 나무 키우려고 농사 지는 게 아니라 사과 달라고 농사 지는 거기 때문에 요 나무에다가 뭐, 뻘짓이라고 말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무 잘 크라고 뭐 비료나 퇴비 뭐 이딴 거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 뭐요꽃 하나 두개 보고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이런 가지 갖고 가면 1년 사과 하나 빨리 따본다고 사과 하나 아낀다고 남겨놓으시면은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낮은 가지는 좀 제거해주고 이런 거 유인을 좀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여름에 바빴어요. 18년도 여름에 어디 막 현장 견학이니 뭐 외국 가서 뭐 유통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뭐 그들이 어떻게 뭐 농업이 아니라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를 뭐 배우러 유럽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나무한테 좀 소홀한 편입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위에 상나무 커지는 거를 좀 수월하게끔 꽃을 피지 않게 여기 꽃 쪽을 좀 커트를 해준 상황이고, 여기 밑에까지 두꺼운 거 하나만 빼면 이 나무는 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가지도 좀 두껍긴 한데, 어쨌든 약한 나무를 많이 건드리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좀 위에 상단부가
좀 크긴 했는데 저렇게 좀 삐뚤어지면 안 좋아해요. 저기 삐뚤어진 자리에서 무조건 도장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곧게 클 수 있도록 요 나무랑 지주랑 연결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꽃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하부에 너무 두꺼운 가지 갖고 가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가 아부지가 되려고 저 지금 잘라낸 가지가 계속 커 나가요. 그러면 나무 균형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굳이 유목 때 가위질 많이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굵지 않고 이 나무 비율이 뭐 안 맞는 거 그런 거가 없지 않는 이상에 뭐 가위질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내년에 좋은 사과, 굵은 사과 딸 생각 아니니까 어쨌든 꽃을 많이 피우는 쪽으로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뻘짓한 거라고 생각해. 이거 뭐 염지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굳이 저렇게 안 했어도 약한 가지는 시작부터 약한 가지는 그냥 꽃 만들었을 건데 내가 좀 욕심이 과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매미충도 많아서 다 날리고 지금 여기 딱 표본이 있네요. 어릴 때는 이 나무 빨리 키우려면 이 가지를 다시 풀러서 휘었어요. 휘어서 그 여기 있는 결가지에 사과를 달아서 이 나무가 이 꼭대기 찍는 거를 예, 그쪽으로 좀 유인했는데 얘는 결코 여기서 좋은 이렇게 좀 주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 몸뚱이 키우려고 올라간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가 일부러 내가 아상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굵은 가지는 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빼줘야 되고요. 무조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뒤늦게 자란 눈이거든요. 이거는 꽃으로 쓸 수가 없어. 이걸 꽃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꽃눈 만들어질 시기 이후에 만들어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되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커튼 넣어서 이 뒤로 약한 눈 받아서 다시 결가지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간 경쟁할 것 같은 가지는 아예 애시당초 싹을 잘라버리고 이 눈깔도 이 눈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과를 액화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아. 액화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뭐 자리가 좀 뭐 조금 아까우니까 이건 한번 남겨볼게요. 이게 가지를 눌러봤을 때 낭창낭창 하는 게 좋은 주지지. 이게 빳빳하게 1년 큰 가지가 빳빳한 거면은 무조건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되게 약해요. 근데 옆에 있는 주지 경쟁 올릴까지는 날리겠습니다. 어쨌든 약한 주지를 빨리 키우고 싶다 하면은 도장지를 바꿔 태우면 되거든요. 아, 이것도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꽃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꺼워질 소지가 많거든요. 내년에 여기 꽃이면 좋은 꽃도 없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커트. 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 가지에서 좋은 꽃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커트. 뭐 유목 때는 가위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목 때는 아예 가위를 안 되게끔 내가 심고서 유인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뭔 놈의 일이 이렇게 많은지 손을 많이 못 썼습니다. 이것도 지금 뒤늦게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사과 못 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두겠습니다. 이것도 이 눈도 모르겠어요. 이게 꽃이 필지. 이것도 꽃이 핀다면 얘가 필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 뭐 꽃눈 모양은 뭐 얘가 더 날지언정 이건 조금 터진 느낌이 있어. 그러면 어쨌든 두 개의 주지를 끌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두 가지를 만들면 나중에 좀 힘드니까 어쨌든 하나만 남겨놓고.